단계별을 나아가면은 이렇게 써봐. 관계 대명사의 이중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명사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 대명사가 꾸며주죠. 이렇게. 그리고 또 관계 대명사가 얘를 또 꾸며줄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면 생략 가능하겠죠. 하지만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면 생략 불가죠. 생략 불가. 이거를 관계대명사의 이중제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고 다음에 뭐가 나와? 대시나 뭐 휘치나 품이 나오겠죠. 다음에 주어 동사. 얘는 생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할지라도. 그럼 이렇게 해서 꾸며주고 이렇게 해서 또 꾸며주는 거죠. 이제 얘는 생략 불가. 얘 타동사잖아요. 얘가 타동사고. 그럼 여기는 뭐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모습. 조금 더 응용을 하면 명사가 나오고요.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 꾸며주는 거야. 다음에 내거 안에 뭐 쓸까요? 한 다음에 주어, 동사나 동사, 명사 나올 수 있죠. 여기 뭐 쓸까요? 만약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대시죠. 그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생략해 못해. 못하죠. 못하는 거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명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는 얘를 꾸며줄 수 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고 내거 안에 뭘 쓰세요? 내 동사 주어 씁니다. 여기에 뭘 쓸까요? 대쓰겠죠. 얘는 축격관계대명사죠. 뭐는 못 들어와? what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뭐는 못 들어와? what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못 들어와? what 앞에는 선행사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얘네들은 뭐야? 이렇게 꾸며주잖아요. 이렇게 꾸며주니까 선행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정으로 잘 나옵니다. 이거 잘 필기해 보세요. 위에 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응. 위에 거는 목적격 관계, 여기는 주격 관계대명사. 얘 하나 들어줄까? 네. 어? 여기까지만 보면 답은 무조건 what이죠.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 되잖아. what을 쓰면. 그죠? We choose what we can.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선택하죠. 그지? 자, 그런데 앞에 또 문장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서 문장이 끝났으면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계?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죠.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 답을 뭘 써야 돼요? 됐어야 돼요.
의미하는 지어도 되죠? 내가 왜 한국에서 문법은 신이라는 소리를 듣는지 철저하게 보여줄게요. 그렇지? 사람들이 인터넷 치면 나와요. 문법은 신이라고. 진짜요? 오죽했으면 저기 산업자원부에서 나보고 영어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강남에서 미쳤죠. 이공계. 그 날고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쓰레기로 보이죠. 아, 쓰레기. 인터넷 쳐봐야지. 자, 지웁니다. 11번. 틀리기만 해도. 자, 소연이. 아이, 뭐가 틀리냐. 대형이 다음 뭐 같아? 자기 팔 풀어야지 지금. 시! 시! 욕하는 건 아니지. 시! 아닌데. 또 정답은? B번. 왜 B번이죠? 자, 얘가 꾸며주죠?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얘죠. 자, 우리가 주어가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비동사가 나오고 PP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사를 쓸 겁니까? 형용사를 쓸 겁니까? 선택 문제죠. 물론 이 단어가 오형식이면 무조건 형용사죠. 자, 봐봐. 만약에 비동사 다음에 PP가 나왔는데 얘가 오형식이야. 그럼 무조건 형용사죠. 무조건. 왜? 주어 오형식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오형식이면 목적어 목적격 보호일 거 아니야. 얘가 수동태로 빠진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형용사 나와야죠. 무조건. 이것만 있나? 그런데 주어가 삼형식 동사라면 부사는 여기에 쓰니까 동사를 수식해 주겠죠.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의 상태니까 형용사는 주어를 수식해 줄 거고요. 그렇다면 수동태로 빠지면 다음에 부사를 쓰겠죠. 당연히 이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 주겠죠. 오. 그쵸? 어떻게 보면 되는 거예요? 프레시. 그렇죠. 자, 부사를 쓰려면 부사가 동사를 수식한다면 부사가 답일 거고 형용사가 답이라면 주어를 수식해 줄 거죠. 명사. 주어는 명사니까 형용사가 하는 게 명사 수식이죠. 자, 그러면은 신선하게 판다는 건 어떻게 판다는 거야? 에러를 빼요. 신선하게 판다는 거. 신선하게.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자, 나는 이거를 팔고 싶어요. 신선하게 한번 팔아보세요. 뭐 팔잖아. 아, 신선한 상태로 파는 거죠. LI 없어야죠. 그러면 이 프레시는 누구를 꾸며줘? 매직터블을 꾸며주네요. 자, 앞으로도 이거 많이 나옵니다. 수동태인데 뒤에 밑줄이 꺼져 있어. 그러면 부사나 형용사냐죠. 만약에 부사라면 틀릴 확률 95% 이상. 형용사라면 맞을 확률 95% 이상이다. 알고 풀어야지. 조직적이야. 이해갑니까? 나 필기 많이 해놓는 여지까지 이거 쓴 거야? 아니, 여기서 여기. 넘겨갖고 쓴 거야. 조직적으로입니다. 필기 잘 해두세요. 그래서, 주어 B 동사 PP다. 그 다음에 밑줄이다.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이렇게 쓰고 넘어가면, 복습이 아닙니다. 복습, 이렇게 하네 하고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은 확인만 한 거지 복습이 아니야. 발도록 복습한다는 얘기는 뭐야? 끊임없이 봐야 되는 거야.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씩 앞에서부터. 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자, 12번은 뭡니까, 답이? 아, 맞춰주길 바랍니다. 자, 대형이 답은 D. D. 어떻게 바꿔야 돼? 이거요? 응.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야 되죠? 아니, 아니. 요즘 대세 문제죠. 해즈 휘치 가로 여세요. 항상 문법 문제에서 기본이 뭐죠? 콤마 콤마 삽입 가로 열고 닫아야 돼. 네, 닫았어요. 그렇죠. 닫으면은 뭐가 보이죠? 얘가 뭡니까? 복수 주어죠. 주어. 그럼 복수 해고 쓴 거 맞네요. 동사죠. 디스파이트는 뭐야? 그거 전치사죠. 올 도우점 또는 도우점. 왜요? 이렇게 쉬운 문제예요. 아, 그런데 왜 안 보여? 요즘 대세 문제라고 띄워놓는다고요. 아, 띄워놓고 물어보는 거죠. 아, 씨.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본 해물을 준동사로 바꾸면 되지 않나요? 그쵸? 라고 질문을 한다면 해석해봐야죠. 바꿀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의미가 너무 깔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같으면은 해외 밑줄을 안 그으면 사실은 논란거리가 없어요. 그지? 그죠? 그럼 논란거리가 없어. 왜? Be nothing to do with도 Have nothing to do with와 같은 말이 뭐야? Be nothing to do with거든요. 그렇죠? 그럼 앞에 명사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관계대명사 비동사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해버리면 돼요. 주격관계대명사. 그러면 관련이 없는 명사 바로 꾸며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해석해봐야지. 그렇죠? 롤락거리가 없으려면 해부 자체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해부의 밑줄이 꺼져 있죠. 그럼 준동사로 바꾸면 안 돼. 그럼 준동사로 바꿨을 때 해석이 훨씬 더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 지금 나눴을 때 깔끔하잖아요, 해석이. 그래서 정답은 B번입니다. 자, 13번. 또 풀어봐. 이런 거에서 아예 진가가 나오고. 예전에는 어떻게 가르쳤죠? be only, all, what 이런 것들이 있으면 is 다음에 to 부정사에서 to 생략 가능하다. 원형 부정사 쓴다죠. 그죠? 이게 보편적으로 좀 최고 레벨에 있으면 이렇게 가르쳐요. 아니면 그냥 그것도 말 못해주고요. 여기에 대한 진실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일단 답은 뭐가 틀렸죠? 뭐가 틀렸어? 그 대통령은요, take place 발생하다. 주어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발생한다? 말이 안 되네요. take place는 자동사예요. 어커입니다. 발생하다예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bring about이야. 말 자체가 안 되잖아. 그러면 take one's place는 자리 잡다죠. 자리 잡다. take a place는 어떤 장소를 취하는 거겠죠, 그건.
그 사람의 장소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비번이 틀렸고요. 히즈 써야죠.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때 왜 세 가지나 아니면은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문법 문제가 왜 많이 틀리죠? 문법은 쉬워요. 그 누구나 맞추는 거죠. 뭐가 어려운 거야? 어법이 어려운 거예요. 콜로케이션이 어려운 거고. 그게 문법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누구도 준비 안 한다는 얘기야. 우리는 이 책에 있는 것만 준비를 해도 압도적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있을까요? 친구 중에 문법의 왕이라는 사람들한테 내가 틀렸다고 한 것들, 이게 어떻게 답이야? 그걸 물어봐서 맞추는 사람 4명도 없어요. 있으면요? 없습니다. 왜?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특례 선생님 중에서도 존재하지 않고 한국에서도 내려간 강사도 막 못 가르쳐 줘요.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가르치는 애들한테 자신감이 가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해라. 여기 써 있잖아. 시키는 대로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내가 왜 가르친 애들을 100% 다 잘 보내겠어요? 차원이 틀리니까. 믿어요. 자랑이 아니라 사실이야. 자, 그래서 차지하자. 누군가의 플레이스, 자리를 테이크, 취하는 거니까 자리 잡다. 자리 잡다라는 뜻이야. 자, 다음에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며주면 더 리스트는 명사죠. 그들이 해야 할 최소한의 것은. 이게 또 왜 그래요? 최상급 다음에 명사 없으면 최상급 형용사 다음에 명사가 안 보이면 명사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 있는 거라 그랬죠. 생략한 거라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되죠. 그런데 목적격이니까 생략도 가능한 거죠. 그죠?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는 봅시다. 주어입니다. 관계대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다음에 is to 동사원. 부정사에서 to가 생략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동사 원형 쓰는 거 있죠? is make 빨간색으로 형광 펜칠하세요. 그리고 예문 하나 더 있습니다.